물병자리 운세, 2월달 운세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물병자리 2월달 운세인데, 물병자리 여러분들은 양력 생일이 1월 20부터 2월 18일까지가 물병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한달 운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도 돼요, 사실은. 재미로 보세요. 오히려 피커 카드가 나에게 더잘 맞을 거예요. 내가 고른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비즈니스, 커리어, 여기는 대인 관계, 사람 관계. 그리고 이거는 어드바이스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상승궁, 태양궁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태양 자리로 보세요. 어쿠아리어스 여러분들은 2월 달에 승진을 한다든지 어떤 막대한 책임을 내가 떠맡게 된다든지 또는 맡고 싶지 않았던 어떤 큰 일을 맡게 된다든지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달이 돼요. 조금 너무 버거운 나에게는 아, 내가 이걸 괜히 내가 떠맡아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달이에요. 이건 내가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해서 이게 뭐야? 라든지. 그리고 물병자리 여러분들이 빚을 조금 많이 질 수가 있어요. 2월 달에 돈이 좀 많이 필요해서 돈좀 땡겨 쓴다든지 빚을 좀 많이 낸다든지 또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공부를 더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차라리 학교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관두게 된다든지 사업을 접는다든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도중에 하차를 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변을 너무 경계를 너무 하게 돼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발을 그냥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의심스러워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이러는 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너무 확대해서 해설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접으면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돼요. 회사를 관두면 다른 회사로 가면 돼요. 내가 하던 일이 접게 되면 그건 또내 인연이 아닌 거예요. 이제 애정운세로는 혼자 계신 분들은 사랑의 큐피드 화살이 날라올 수가 있어요, 나한테. 그런데 현재 애정운이 있는 분들은 혼자 있는 사람보다 조금 운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결별을 하게 된다든지 갑자기 상대방이 나에게 너랑 헤어져 그만 만나라고 한다든지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팍 하고 한번 친다든지 조금 그럴 수가 있는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제너럴 리딩이에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리고 2월 달에 물병자리 여러분들은 말싸움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말다툼을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불화가 자꾸 생긴다든지 이상하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몸을 조금 다친다든지 아니면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딱지를 끊게 된다든지, 갑자기 어떤 뜻하지 않은, 이 지출이 그래서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드바이스 카드로는 세븐 오브 소울스가 나왔는데, 뭔가 남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면은, 자기 자신이 잘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까짓 거 뭐, 이거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어쩌면 나중에 큰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가수, 트로트 가수 얘기. 그 사람이 학창 시절에 그렇게 못되게 한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기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똑똑똑하고 인과응보가 찾아왔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성공도 할수 있는 기회를 송두리째 다 잃어버렸어요. 과거에 했던 짓거리로 인해서. 저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질적으로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약자를 골라서 떼거지로 여럿이 몰려다니면서 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을 내고 그 사람을 짓밟고 이러는 것은 정말 추접스럽고 비열한 짓이에요. 혼자서 상대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혼자 1대1로 마주서서 누구랑 싸워서 뭐 어쩌고저쩌고 깨지기도 하고 자기도 좀 때리고 나기도 얻어맞고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성질이 나다 보면 마음에 안 맞고 이러다 보면 저것이 이것이 이러다가 둘이 머리 붙들고 싸우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살다가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약자를 골라서 밟아대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추접스러운 인간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인간들이 또 겁이 많아요. 혼자 있으면은 잭소리도 못하는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해요. 용감한 사람은 강한 사람은 혼자 다녀요. 떼거지로 다녀서 누구 괴롭히지도 않아요. 직업한 자들이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면 꼭뭐 누굴 때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쁜 일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뭔가 남에게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나에게 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실이 최상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살짝 거짓말을 할까 하는 충동이 있다면 그냥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세요. 여기까지 물병 자리 2월달 운세였습니다. 고맙습니다.